연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아침부터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17도, 안동 15도, 칠곡은 16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도 29도, 칠곡은 무려 30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날이 뜨겁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초여름 날씨가 느껴지면서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자외선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 지역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는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곳곳에 옅은 구름 끼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7도, 고령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고령은 2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6도, 김천 1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29도로 어제보다 더욱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5도, 영향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9도, 영향 28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높은 기온 또한 계속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